법인법 제정으로 촉발된 조계종과 선악원의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사부대중 백인 대중공사 추진위원회는 오는 8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가칭 선악원과 조계종단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제1차 화쟁 원탁회의를 개최합니다. 원탁회의는 지난해 10월 열린 4차 대중공사에서 선악원과 종단의 상생 발전을 모색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겁니다. 대중공사 측은 어떤 전제도 없이 사부대중의 지혜와 뜻을 수렴하기 위해 4차례 준비회를 거쳐 원탁회의를 실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